다음 주 4월 14일 금요일 뽀로로 우주 어드벤처 영상 뽀로로의 신나는 우주여행 유튜브 최초 공개! 뽀로로의 신나는 우주여행을 유튜브에서 무료로 만나보세요! 에디가 드디어 로켓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 뽀로로와 함께 신나는 우주여행을 떠날 사람 여기 붙어라! 친구들도 함께 우주여행을 떠나볼까? 그럼 로켓이 발사될 수 있게 다 같이 숫자를 세워줘! 4! 3! 2! 발사! 우와!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어! 과연 우주에선 어떤 재미난 일들이 일어날까? 우주에 살고 있는 외계인도 만날 수 있을까? 재미있는 비행도 하고 둥둥 떠다니는 우리 장난감도 잡을 수 있는 신나고 즐거운 우주여행! 뽀로로와 함께 우주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다음 주 금요일을 기대해줘! 어? 우주여행 가고 싶어요! 오늘은 에디가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에디, 얼마나 남았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에디, 우리! 어? 안녕! 그게 뭐야? 우주선이야. 로디하고 우주여행 갈 거거든. 우와, 멋지다! 나도 데려가! 로디랑 내 자리밖에 없어. 로디는 좋겠다. 나도 우주에 가보고 싶은데. 그럼 너희가 가. 에디, 나 말고 다른 친구들 데려가. 정말? 그럼 한 자리가 남는 거네? 내가 갈래! 잠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해볼게. 얘들아, 에디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는 돌아가자. 안녕! 안녕! 에디가 아직 우주선을 만들고 있군요. 나사가 더 필요하겠는걸? 자! 어? 뽀로로! 이걸 찾는 거지? 고마워.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없는데. 자, 여기. 시원하다. 여기 물이 좀 묻어서. 바쁠 텐데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애기. 고마워. 우주에서도 시켜만 달라고. 우주? 그래! 우주에 가면 나 같은 조수가 꼭 필요할걸? 뭐 그렇긴 하지. 그럼 나랑 같이 가는 거다. 좋아. 야호! 고마워, 에디. 그럼 난 가볼게. 약속한 거다. 안녕. 에디. 루피, 웬일이야? 간식 좀 만들어 왔어. 자. 우와, 과자잖아. 정말 맛있어. 그런데 에디, 왜? 우주에 가면 이런 건 못 먹겠다, 그치?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럼 우주에 나랑 같이 가면 어때? 먹고 싶은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할게. 그래. 고마워, 에디. 곧이어 다른 친구들도 에디를 찾아왔어요. 크렁은 아끼는 장난감을 선물로 줬고 우주에 같이 가자고? 패티는 멋진 묘기를 보여줬어요. 어때? 나랑 우주에 가면 재밌겠지? 보비와 해리는 에디 집을 청소해줬어요. 저기 에디, 우주여행 누구랑 갈지 정했니? 보비랑 나랑 데려가. 좋아, 같이 가자. 우와! 에디는 친구들 모두에게 우주여행을 가자고 약속해버렸어요. 다음 날,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얘들아! 나 우주여행 가게 됐다! 에디가 나랑 같이 우주여행을 가기로 약속했거든. 잠깐! 에디는 나랑 가기로 했는데.
나하고도 약속했는데. 나하고도. 그럼.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안녕. 이제 우주선이 거의 다. 어? 에디. 잠깐만. 왜 그래, 얘들아? 우리 모두한테 우주여행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아, 그거? 어떡하지? 우주에 가려면 시험을 봐야 해. 시험? 응. 우주는 너무 위험해서 아무나 갈 수 없거든. 시험을 통과하는 친구만 데려갈 거야. 난 좋아. 나도 자신 있어. 우리도 찬성이야. 드디어 우주 여행을 위한 시험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체력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몸이 튼튼해야 하거든. 나무집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이기는 거야. 그래. 자, 그럼 준비. 혼자 날아가는 건 비겁해. 그럼 너도 나 있는 거 부르르. 날아잡아 찌로. 아, 혜지 같이 가자. 더 이상 못 뛰겠어. 어디 달려라, 달려라. 안 돼. 아, 하늘의 저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속았지? 뽀로로 비겁해. 체력 시험은 뽀로로가 1등. 두 번째는 참을성 시험이야. 긴 우주 여행을 하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해. 간지럼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지. 좋아. 자, 그럼 크롱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알았어. 자, 그럼. 난 안 되겠다. 뽀로로도 탈락. 더 이상 못 참겠어. 탈락. 패티도 탈락. 못 참겠다. 코비, 이제 너만 남았어. 좋아. 그럼. 호비, 네가 1등이야. 내가 1등이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나랑 마음이 잘 통해야 해. 내가 몸짓으로 설명하는 단어를 맞히면 되는 거야. 로디. 그럼 시작. 뭐지? 저게 뭐야? 알았다! 팬이! 들렸어! 아이차. 달래! 맞았어, 루피! 야, 신난다! 자, 다음 문제! 이건 뭘까요? 야하! 뭐지? 캥거루! 메뚜기? 토끼! 알았다! 개구리! 이야! 또 맞췄다! 축하해! 이번에 루피가 1등이야! 야호! 그럼 내가 우주에 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달리기에서 내가 1등 했다고! 코비도 아까 간지럼 참기에서 이겼잖아! 나도 잘했거든! 내가 잘했단 말이야! 잠깐만, 얘들아! 일단 점수를 더 해봐야 하니까 결과는 내일 말해줄게. 좋아. 에디는 로디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1등이야, 에디? 글쎄. 그것보다도 나 때문에 친구들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모두 다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래. 아직 시간이 있어. 로디, 나 좀 도와줘. 어서 로디. 알았어. 드디어 우주여행을 함께 갈 친구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안녕. 에디, 누구랑 갈지 결정했어? 응, 이제 발표할게. 대박. 나랑 우주에 같이 가게 될 친구는 바로 뽀로로! 이야! 내가 뽑혔다! 그리고 패티! 크롬! 루피! 그리고 보비와 해리! 그럼 모두 다 왔잖아! 이걸 보면 알게 될 거야! 로디! 자! 우주선에 친구들 모두 탈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야, 에디? 너희들이랑 다 같이 가려고 로디랑 밤새 고쳤어.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아니야, 정말 고마워, 에디. 로디도 고마워, 에디. 자, 모두들 준비됐지? 자, 그럼 출발한다. 고치느라. 아쉽지만 우주여행은 다음에 가야겠네요. 뽀뽀와 삐삐. 아침이 찾아왔어요. 루피와 패티가 바쁘게 어딜 가고 있는 걸까요? 누구지? 갑자기 일어나면 어떡해? 미안해, 해리. 해리. 안녕. 아침 일찍 웬일이야? 안녕, 잠꾸러기들.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무슨 날? 뽀로로와 크롱이 비행하는 날이잖아. 맞다. 얘들아, 안녕. 안녕. 그런데 비행기는 어딨어? 지금 나갑니다. 안녕, 다들 왔구나. 자, 에디, 비행기란 게 이거야? 오, 왜? 이게 난단 말이야? 그럼, 뽀로로와 크롬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준비됐지? 출발! 저런, 뽀로로의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실망하지 마. 이럴 때 대비해서 더 강력한 비행기도 만들어놨거든. 잘 될까? 글쎄. 준비됐지? 출발! 이번엔 산에 부딪히고 말았네요. 이번엔 정말 확실해. 이렇게 하면 어디 부딪힐 염려가 없거든. 자, 출발합니다. 뽀로로, 비행기가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요.
저건 뭐죠? 잡아요! 우주선이야! 무사했구나. 어? 누구야, 개두룬? 아, 인사해. 이쪽은 뽀뽀고. 뽀뽀. 얘는 삐삐야. 삐삐. 우주에서 만난 친구들이야. 그래?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우리 비행기랑 부딪혀서 이 우주선이 고장났어. 뽀뽀, 삐삐, 오늘은 늦었으니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음식을 차려줄게. 뽀뽀. 자, 다 됐습니다. 드세요. 이렇게 먹어봐. 뽀뽀와 삐삐도 과자를 좋아하는군요. 다행이다. 입맛을 만나다. 네, 많이 드세요. 뽀로로와 친구들, 그리고 뽀뽀와 삐삐는 금방 친해졌어요. 모두 사이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날씨 정말 좋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 이건 바다에 사는 거북이야. 처음 보는 동물이네. 신기하게 생겼는걸. 바다에는 아주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대. 아, 그럼 본 적 없는 동물들도 많겠다. 그렇겠지. 저 넓은 바다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배를 타고 가보자. 달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보고 있었어.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정말이야, 뽀로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분명 토끼가 산다고 들었는데. 밤하늘 둥근 달에 누가 살고 있을까. 우주선 타고 가보자.
그래도 고마워, 친구야. 아침이 됐어요. 저기 뽀뽀와 삐삐의 우주선이 보이네요. 뽀뽀가 우주선을 고치고 있어요. 아, 잘못 고친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날 수는 있을 거야. 아, 맞지. 아, 네가 해볼래. 내가? 저 몰라. 뽀뽀, 틀림없이 고쳤겠지. 그럼 좋아. 엄청 바꾸겠잖아. 이상하네. 뽀뽀다. 뽀뽀, 삐삐. 뽀뽀, 안녕. 놀라라. 안녕, 들어와. 우와. 여긴 정말 신기하다. 응? 저건 무슨 나무야? 우주나무야. 응? 잠깐 기다려봐. 응? 자. 우와! 자, 이번에는 다른 걸 보여줄게. 빛이 없어지면 나무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어두워지면 나무에서 빛이 나와 주위를 밝혀줘. 우와, 우주다! 저 별들 중에 뽀뽀와 삐삐가 살던 별도 있을 텐데 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어. 화이팅! 어차! 잠깐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를 불러줄게. 노래? 뽀뽀 삐삐, 우주선을 고쳐보자. 내가 해볼게. 네가? 너 정말 고칠 수 있어? 그럼 이래봬도 척척박 써라고. 자, 다 된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조정하는 거지? 가자. 우주선이 떠올랐어요. 그럼 시험 비행을 해볼까? 우주선이 산에 떨어졌어요. 어? 너희들 괜찮니? 뭐가 문제였지? 좋아, 다시 해보자고. 에디야, 다 고쳤어? 응, 좀 더 고쳐야 해. 에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될 때쯤 에디는 우주선 수리를 끝냈습니다. 다 고쳤다. 정말? 그럼 다시 한번 시운전 해보자. 어쩐지 이번에도 좀 불안한걸. 이번에도 우주선이 눈 위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우주선이 망가졌어. 뽀뽀 삐삐, 정말 미안해. 우주선을 고쳐주고 싶었는데. 아니야. 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서 정말 고마워. 그래도 못 고쳤잖아. 그래서 좋은 친구들과 더 오래 있게 됐잖아. 맞아. 다음에 우리가 힘을 모아 꼭 고쳐줄게. 고마워. 우주선은 망가졌지만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별들은 더욱 빛났답니다.
에디는 뽀뽀와 삐삐의 우주선을 고쳐주기로 했답니다. 좋아. 됐다. 야호! 다 고쳤어. 고쳤다니까. 삐삐 한번 조정해봐. 어? 알았어. 우리별로 돌아갈게. 뽀뽀 삐삐는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잖아. 잘 가.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뽀뽀 삐삐와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친구들 안녕. 뽀뽀 삐삐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내가 만든 과자야. 너희들 이거 좋아하잖아. 뽀삐 고마워. 잘 먹을게. 과자 먹고 싶으면 또 놀러와. 안녕. 안녕. 뽀뽀와 삐삐가 탄 우주선은 우주로 떠났습니다. 안녕 뽀뽀. 안녕 삐삐. 우주선은 삐뽀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뽀뽀와 삐삐는 그리운 친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저런, 루피의 과자가 금세 동이 나버렸네요. 잘 갔겠지? 그럼.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모여 있군요. 뽀뽀와 삐삐는 잘 지내고 있을까? 잘 있겠지. 근데 좀 심심하지. 심심해. 크락. 크락 크락. 오빠 삐삐 삐삐 오빠. 크락. 어? 저건 뽀뽀 삐삐다. 다시 돌아왔구나. 알았어. 고마워 버러러. 얘들아. 다들 나와. 우리 삐뽀별의 친구들이야. 아 그건 너희가 먹은 과자는 모두 루피가 만든 거야. 왜? 무슨 일이야? 루피가 만든 과자가 제일 맛있대. 정말? 잠깐만. 과자 먹고 싶은 친구. 루피의 과자는 정말 대단하군요. 뽀뽀와 삐삐를 다시 만나게 해주고 새로운 삐뽀별 친구들까지 만나게 해주었으니까요.